오답 문제 해설 한번 해볼게요.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bomb, raider, fighter, fighter 뭐 전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란 뜻도 있죠. 방금 bomb, raider, 그 다음에 battleship, 전함, 이거 뭐 bomb, battleship, raider, fighter 전부 다 뭐랑 관계 있는 거예요? war, 전쟁하고 관계 있죠. 근데 statue는 동상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다음에 15번.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자, What's wrong? What's going on? What's up with you? What happened to you?는 전부 다 A하고 B가 대화할 때 A가 이 말을 했다. 그럼 1번부터 4번 선택지 얘기를 했으면 B는 표정이 어떤 거다? 이런 표정일 때 A가 B한테 What's wrong? What's going on? What's up with you? What happened to you?를 쓸 수가 있고요. 자, what makes you go wrong? 이거 조금 어려워 하는데, what makes you go wrong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와, 아이고, 잘못 썼네요. Why do you go wrong? 하고 같은 뜻이에요. Why do you go wrong? 뭐 잘못된 길을 가다, 뭐 잘못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안,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안부를 묻는 건데, 안부 묻기인데. 이거는 why do you go wrong이기 때문에 이유 묻는 거예요. 이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밑에 해설을 잘 써놨네요. 근데 해설지 보고 쓴것 같아요. 아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I found some money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돈을 좀 찾았네요. 발견했네요. 주었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의견 묻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이거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how로 되어 있어도 뭐 틀린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how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라는 의견 묻기가 뭐 do you think 라는 말하고 이 부분이 주절이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두 개를 합치는 건데 What should I do?는 어순이 직접 의문문이지만 Do you think?랑 합쳐질 때 이게 What I should do?가 되는데 근데 TBGSI 기억나시죠?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같은 이런 동사들이 뭐 믿다, 추측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imagine 이런 것들이 주절에 동사 있을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가고 또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 덩어리가 한꺼번에 앞으로 가라고 뭐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자, 어쨌든 의견을 물었으니까 Why don't you tell the truth? 너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니? 뭐 이것도 의견 물은 거에 대한 답은 될수 있지만 이 상황에 적절한 건 아니죠. 뭐 이거는 뭐 꽃병 깼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아끼는 뭔가를 망가뜨렸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충고가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Why don't you tell the truth? 아 여기 있구나. Why don't you spend more money? 돈을 좀더 쓰는 게 어떻겠니? 뭐 충고는 맞지만 상황에 맞지 않고요. Why don't you try calling your phone? 이거는 전화기 잃어버렸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뭐 그게 되겠죠. 상황이 맞지 않죠. 네 전화에 네 전화기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take it to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니? 이게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더 머니겠죠. 주운 돈. Why don't you think about it with your teacher?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하고 생각해 보는 건 상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충고를 원할 때 충고해 주는 건 맞지만 상황에 맞지 않고 제가 시끄럽네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치고 뭐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충고해 주는 거죠, 이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A가 어떤 고민이 있었겠죠. 막뭐뭐아 학교에서 너무 피곤해 뭐 이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꾸 졸고 피곤해 이렇게 했을 때뭐 A가 그런 다음에 이제 B한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난뭐 수업 시간에 뭐 너무 피곤하고 졸리는데 한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라고 말했더니 B가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자정이 되기 전에 너는 자러 가야 돼라고 충고해 주는 건데요.
should 대신 쓸수 있는 게 had better가 가능하다는 거.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했었죠. 이거 약간은 뭐 협박성 충고,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친구상이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충고의 방법이라 했고요. 조심해야 될게 had better 뒤에는 had better가 조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had better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 had better to do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used to 하면은 뭐뭐 하곤, 뭐뭐에 익숙한이라도 또 있고요. 뭐뭐 하곤 했었다도 있었습니다. 하곤 했었다.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거 would rather는 그냥 하겠다 하지 말고요. 차라리 뭐뭐 하겠다. 야,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는 조동사고요. ought not to는, 자, 이게 이제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4번 선택지가 ought to였으면 should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not을 넣어서 하지 말아야만 한다 하고 있죠. should not이기 때문에 ought not to는 should not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못했고요. would like to는 이거 would like want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뭐 하고 싶다. 여기 들어갈 순 없겠죠. 그다음에 뭐 틀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틀린 것까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요. 내가 틀렸다고 채점하지 않았는데. 썸이 들어가면 요런 느낌이 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충고. 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 you think? Think I should do나 What should I do?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충고를 보냈을 때 공기, 신선한 공기 좀 쐬. It's sad. 이 본문에 있는 거죠. 그것이 말했던데 내용상 그것에 써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고요. 이거 the article 내셔왔죠. 신문 기사. 그 British government가 만든 가짜 뉴스죠. The article said that 뭐겁 만드는 대신에 목적어 생략 가능. British pilots improved. 영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향상시켰다. Their night vision, 그들의 야간 시력을. Because they ate,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A lot of carrots,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 하고 똑같은 뜻이 되게 만들어라는 얘긴데, 자, 이 문제는 뭘낸 거냐면요, because 하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 because of의 차이점에 대해서 수업한 적이 있어요. 자, 둘다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됩니다. 그렇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되는데, 근데 차이점은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 선생님 수업 방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다가 와줘야 돼. 누가 다. 지금 보면 because 누가 다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먹었다라는 누가 다가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가 됐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빈칸 다음에 a lot of carrots 했죠. 그러니까 because of는 because of 뒤에 뭐만 와야 된다. 어떤 것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them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는 이 because of가 여기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없고 그냥 어떤 것만 because of 어떤 것 이렇게 수업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because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답은 지금 시가 오히려 안 보이네. 여기에 들어갈 말은 because of 칸이 안 맞네. because of night vision, because of a lot of carrots. Because of eating 이런 거. Because of eating a lot of carrots. 이렇게 하면 eating a lot of carrots가 eating a lot of carrots가 안만 길어봤자 그게 많은 당근 먹는 것이니까 it이 될 수가 있죠. 동명사고요. Because of eating a lot of carrots. 이렇게 해주면 because of 뒤에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번에 뭘 배웠냐면 강조의 두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어떤 접근법이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두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I do homework.
본동사라 했죠. 본동사.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o you like 라든지 do you like chocolate이라든지 그 다음에 I don't like chocolate 이런 거 할 때 쓰는 요런 애들을 보고는 조동사라고 해서 조동사 의문 조동 do you like 할 때 do는 그 중에서도 의문 조동사 묻는 말을 만들 때 이 속에 숨어 있다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I don't like 할 때는 not을 집어넣기 위해서 튀어나온 거. 부정 조동사라고 해요. 부정 조동사. do you like는 의문 조동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면 요거 쭉 이어서 할게. 세 번째 거뭐 do you like chocolate? 이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yes I do. 그러니까 do you like chocolate?이라고 물었는데 yes I do 하면 이게 yes I like chocolate 대신 왔으니까 세 번째 do의 종류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대신 온동사 대동사. do you like chocolate? yes I like chocolate 할때 like chocolate 또 쓰기 귀찮으니까 줄여서 do로 쓰는 대동사의 d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배우는 강조의 두가 있죠. 강조의 두. 진짜로 정말로라는 두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쭉 보면 she does work hard. 그녀가 진짜로 열심히 일한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의 두죠. 그 다음에 my brother does the dishes. 나의 남자 형제가 설거지를 한다. 이거 일본이죠. 하다란 뜻의 본동사. 제일 먼저 배운 거. 그 다음에 you do look nice in yellow hat. 넌 노란 모자 쓰면 정말 멋져 보여. 저 강조해 두죠. 그 다음에 I did tell you about my new friends. 난 나의 저새 친구들에 대해서 진짜로 너한테 말했어. 강조해 두죠. 그 다음에 Julia did it. 진짜로 먹었어. A lot of peaches yesterday. 어제 많은 복숭아 진짜 먹었어. 이것도 강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의 종류의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 문제에 강조의 두를 배웠기 때문에 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칸에 The sunflower battery is a good way to produce energy. 그래서 sunflower 해바라기 배터리네요. 뭐 해바라기 배터리는 멋진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to produce energy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It is a battery. 이렇게 됐어요. Invented from the idea of using the characteristic of sunflowers. 그래서 it은 the sunflower battery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sunflower battery는 battery인데 모델어진 invented 발명되어진 여기에 위치 was가 생략됐죠. 분사의 명사 수식 배러리가 인벤트를 했다, 인벤트를 당했다, 인벤트를 당했으니까 PP형 입장밖에 없던 시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sunflower battery는 배터리인데 발명되어진 뭐로부터? From the idea, idea로부터. idea인데 어떤 idea? Using the characteristic of sunflowers, 해바라기의 특성을 이용하는 idea로부터 발명되어진 배터리다. Like sunflowers, 해바라기들처럼 the battery 대신 왔죠. 계속해서 the battery faces, face가 얼굴 말고 향하다, 어디 어디를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향하다. Sunflower battery가 향한다, 바라본다. The sun, 태양을 바라본대요. During the day, 낮 동안. So, 원인과 결과죠. 뒤에 소드의 결과. 그래서 the battery 계속 battery 대신 오고 있습니다. The battery produces 만들어낸다. More electricity.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than other batteries 뭐보다 다른 배터리들보다. 오케이. 그래서 적당한 말은 저 그래서 해바라기의 특성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로부터 발명된 배터리. 어우 귀네요.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꽤 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는 해바라기의 특성이라는 the characteristic of sunflowers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윗글이 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하고, 52번 좀 이따 하고요. 자,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 분사의 명사 수식,
이라는 그 문법을 사용하는 거야. 꾸미는 말이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앞에 어떤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ing형이 올 거냐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식 pp형이 올 거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elephant ear, 코끼리 귀죠. 부르다가 보이고요. 식물이 보이고요. is가 있고 of them. 요것도 위에 선생님이 뭐 문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서 풀고요. 그러면 52하고 54 풀이 좀 전체적으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potatoes are good for your health. 감자는 너의 건강에 좋다. 자, be good for 맞죠? 뭐뭐에 좋다. potatoes 데리고 왔습니다. potatoes keep your heart healthy. 그래서 포테이토들이 좀 유지시켜주죠. 너의 심장을 건강하게 놓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유를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because they lower. lower 하면 낮춰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낮춰주다. 낮게 만들다. 감자들이 낮춰주기 때문에 blood pressure. blood 하면 피고 pressure 하면 압력이니까 혈압이죠, 혈압. 고혈압을 막아준단 말이죠. 감자가 lower blood pressure 해주기 때문에. potatoes also solve. 감자들이 또한 해결해준다. your skin problems. 너의 피부 문제들을. 그 다음에 요거 꿀과 섞인 감자 주스가 makes your skin soft and clear. 너의 피부를 부드럽고 맑게 만들어 준다. 자, 요거 그러니까 꿀과 섞인 감자 주스. 그쵸? 일단 주스예요, 그럼. 주스는 안 만들어 봤자 셀 수가 없으니까 is이니까 여기에 makes에 does 붙어 있는 거 아무 정확하게 잘한 거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는 포테이토 주스죠. 포테이토 주스는 주스인데, 자, 섞다라는 믹스가 있는데요. 자, 포테이토 주스가 믹스를 합니까? 믹스를 당합니까? 믹스를 당하니까 믹스드 with hone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포테이토 주스 믹스드 with honey makes your skin soft and clear.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포테이토스 데리고 왔죠. 그래서 감자들이 help.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구글이 반응을 하네요. 예. 자, 포테이토스 help you lose weight. 그러니까 감자가 네가 살 빼는데 도움을 준다. 자, 이 help 준사역 동사니까 여기에 lose가 와도 되고 to lose가 와도 되는 그 문법을 지금 3번에서 물어보고 있고 지금 맞는 거죠 지금. 자, 가만 보면 이제 감자의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게다가 뭔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의미의 말이 와야 되겠죠. 덧붙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if you eat potatoes. 일단 이 문제부터 볼까요? 빈칸에 그러면 뭐 게다가 덧붙여서라는 예는 in addition 이게 좋겠죠. 맞습니까? 이게 게다가란 뜻이니까. 이외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moreover라든지 또는 besides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at last 마침내 이거는 뭐 마지막 결론 낼때 therefore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 For example, 예를 들어, on the other hand는 한편, 반면에 그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또. 자, 그래서 게다가 예, 저 potatoes help you lose weight. 살 빼는데 도움을 주고. If you eat potatoes, 만약 네가 감자를 먹으면 you will stay full. 네가 배부른 상태를 유지할 거다. stay 뒤에 어떤 시 이런 거 잘했죠. 맞는 거예요. 제가 be를 써도 된다 했어요. you will be full. 배부를 거야.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낀단 말이죠. Potatoes help you stay healthy. 감자들은 네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in many ways.
여러 방면에서, 여러 면에서 이런 뜻이죠. 여러 면에서. 그래서 덧붙이는 말 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이게 풀었습니다. 그렇죠. 포테이토 주스는 주스인데 믹스 했습니까? 믹스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ing형이 꾸며줄 것이냐, 주스를 꾸며줄 거냐,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시 PP가 올 거냐 해서 섞여졌잖아요. 그렇죠. 꿀과 섞여졌으니까 포테이토 주스 믹스드 윗 허니. 요거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사 ing 분사의 명사 수식.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꼭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 자, There are many poisonous plants. 많은 독성 있는 식물들이 있다. 자, 요것도 요 문제도 지금 초이가 계속해서 오답 나오고 있는 게 분사의 명사 수식이에요. 분사의 명사 수식.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끊어읽기를 해보고.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요거를 잘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코끼리라고 불리는 식물은 그것들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불리는 이 이게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코끼리라고 불리는 식물이란 말을 만들면 a plant로 시작해야죠. a plant는 plant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i 그 다음에 ing형이 올 거냐 아니면 pp형이 올 거냐인데 여기 보니까 콜. 그렇죠? 그러면 식물이 부릅니까? 불리워집니까? 불리워지죠. 그래서 a plant는 plant인데 called 그 다음에 elephant ear 이렇게 가면 되겠죠. Elephant ear. 이렇게 하면 코끼리라고 불리는 식물이라는 이 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코끼리라고 불리는 식물. 그럼 a plant called elephant ear. 암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이다란 뜻으로 is one of them.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게 완성되겠죠. A plant called elephant ear is one of them. 됐습니까? 보니까 지금 이제 초이가 전반적으로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요런 접속부사 넣기 문제, 그러니까 요거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52번 문제 같은 경우 전체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지 여기 요중에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이런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과의 주요 문법인 3사과의 분사의 명사 수식에 대해서 좀더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 학습지 있잖아요. 학습지에서 분사의 명사 수식 파트에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쭉 이제 뭐 답을 이렇게 가리고 답이 써 있는 부분을 가리고 다시 한번 쭉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일단은 영역별 리뷰라고 하는 파트 있죠? 영역별 리뷰라고 하는 파트가 끝이 난 건지 모르겠네요. 3과 4과. 영역별 리뷰가 요 파트 3과 4과 다 끝났는지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구로. 오케이.